제57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예능상 축하드립니다. 이승기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이승기님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MC로서도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그 밑에서 보니까 이 백상 측에서 두 분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기 좀 애매해서 중간에 닦여 있는 이제 저에게 상을 좀 주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. 처음 일단 선배님들과 이렇게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정말 진심으로 기뻤고요. 자, 이게 상까지 주시니까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. 제가 예능을 2004년 이제 데뷔하면서부터 했는데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능이 너무 어렵고 하기 힘들어서 늘 이제 고민을 많이 하던 때 제가 늘 보고 배우고 자랐던 게 이제 우리 재석이 형님 그리고 동엽이 형님 그리고 또 보고 계신 우리 호동이 형, 예,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께 참 다년간 옆에서 이제 보고 배웠던 게 참 컸던 것 같습니다. 아마 특히나 이 상을 주신 게 그 이번에 JTBC에서 했던 이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또 많이 이렇게 또 아껴주셨던 것 같은데요. 요새 그 참 많이 느끼는 게 문득 이 자꾸 이제 머리가 앞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늘 좀 이렇게 뜨거운 가슴이 앞설 수 있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싱어게인에서 참가해 주셨던 우리 무명 가수 70판팀 네, 누구보다도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그 프로를 만들어주셨던 우리 뮤지션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또 집사불체 네, 그리고 또 같이 우리 형님과 했던 범인 마르노 예, 대한민국 예능을 너무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늘 배우는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힘든 시기 모두가 웃으면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